이날 포항시의회 의원들은 내빈들과 함께 새해 의정 철학을 담은 사자성어 여민 동정이 새겨진 시루떡을 자르며 새로운 희망과 도약을 다짐했습니다. 포항시의회는 지난 한 해 큰 역경을 협력과 배려, 양보로 이겨내준 시민들에게 감사하다며 시민과 뜻을 함께 하다는 여민 동정의 의미를 되새기고 시민의 참뜻을 대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. 한편 2018년 첫 회기는 1월 22일부터 열리며 24일부터 25일 이틀간은 시정에 관한 질문이 펼쳐질 예정입니다.